세계적으로 정이 많고 소소한 행복이 많기로 유명한 이곳, 대한민국 코리아. 저희 EDTV에서는 행복을 찾기 위한 노력은 끊임이 없습니다. 정말 크고 확실한 행복을 찾았을 때 EDTV는 이렇게 말합니다. 따봉! EDTV는 정말 좋은 영상을 만들려고 노력합니다. 만원 대확행이란? 만원 이하의 비용으로 크고 확실한 행복을 찾는다는 뜻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만원 대확행의 조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성비 1인 기준 만원 이하, 식사 플러스 디저트 입장료 포함 비용입니다. 단 교통비는 여건이나 상황이 다름으로 제외하였습니다. 먹거리 겁나 맛있을 것, 여행지나 여행 방법 겁나 이쁘고 재밌을 것, 동행인 선택, 영상에 나오는 내용을 보고 본인이 생각하는 구성으로 대확행을 만들어 댓글을 남겨주세요. 먼저 동행인을 선택합니다. A부터 D까지 먹거리를 선택합니다. 1번부터 4번까지 여행지나 여행 방법을 선택합니다. A부터 D까지 디저트나 음료를 선택합니다. 1번부터 4번까지 댓글을 남기는 자세한 방법은 영상 후반에서 설명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동행인 선택 출발! 오늘의 여행지는 인천 아라폭포와 아라마루 전망대 또는 청라운수공원입니다. 아라폭포는 계양산 협곡의 지형을 이용해 만든 국내 최대 규모의 인공폭포입니다. 절벽 위에서 쏟아지는 폭포가 너무 시원하고 멋있으며 보고 있으면 절로 물멍하게 됩니다. 아라마루 전망대는 경인아라뱃길을 시원하게 내려다 볼 수 있는 원형 전망대로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할 수 있으며 전망대 위를 걸으면 자연과 하나 된 느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청라호수공원은 총 면적 약 32만 평으로 광대한 규모이며 아름다운 호수의 풍경을 감상하며 산책할 수 있어 평화롭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또한 공원의 대표적인 건축물인 청라루 옆에는 드라마 더 글로리의 촬영지인 바둑판 형상의 조형물이 있어 바둑공원으로도 유명한 장소입니다. 선택의 시간입니다. 위의 여행지라면 누구와 함께 가시겠습니까? A. 혼자 간다. B. 친구와 간다. C. 연인과 간다. D. 가족과 간다. 어떤 선택을 하셨나요? 잘 기억해두세요.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다음은 개꿀맛 식사를 찾으러 가시죠. 이제 여행지 주변에서 개꿀맛 식사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지락 칼국수입니다. 위치는 이곳입니다. 바지락 칼국수의 칼제비 7,000원. 보들보들하고 얇은 수제비와 쫄깃한 칼국수면, 황태와 바지락이 들어간 시원한 국물까지 정말 금상첨화입니다. 또한 식전에 나오는 콩나물과 함께 비벼먹는 보리밥 또한 너무 맛있습니다. 와, 대박이다. 꼭 가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바삭돈가스 거맘점입니다. 위치는 이곳입니다. 바삭돈가스의 돈가스 8,500원. 얇고 부드러운 경양식 돈가스의 매력적인 소스가 더해져 더욱 풍미있고 개꿀맛이며 함께 나오는 쫄면 또한 퀄리티가 좋아 같이 먹으면 더욱 맛있습니다. 이건 꼭 먹어봐야 해. 다음은 김밥천국 거맘점입니다. 위치는 이곳입니다. 김밥천국의 김밥 2줄 6,000원. 굉장히 아삭아삭 신선하고 간이 아주 딱 맞으며 재료의 조화가 너무 좋아 맛있습니다. 아삭아삭 꿀맛이다. 다음은 시스페이스 청라 레이크하우스점입니다. 위치는 이곳입니다. 시스페이스의 뽀글이 라면 3,900원. 설명이 필요 없는 천상의 맛이며 아름다운 청라 호수공원의 풍경을 보면서 먹을 수 있어 너무 좋습니다. 아름다운 풍경을 보며 먹는 라면은 특별히 더 맛있다. 이제 선택의 시간입니다. 1. 바지락 칼국수에 칼제비 7,000원. 2. 바삭돈가스에 돈가스 8,500원. 3. 김밥천국에 김밥 2줄 6,000원. 4. 시스페이스에 버거리 라면 3,900원. 어떤 선택을 하셨나요? 잘 기억해두세요.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오늘의 여행지 출발! 오늘의 여행지는 인천 아라폭포와 아라마루 전망대 또는 청라운수공원입니다. 먼저 아라폭포입니다. 위치는 이곳입니다. 아라폭포는 계양산 협곡의 지형을 이용해 만든 국내 최대 규모의 인공폭포입니다. 절벽 위에서 쏟아지는 폭포가 너무 시원하고 멋있으며 보고 있으면 절로 물멍하게 됩니다.
또한 아라폭포는 밖에서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폭포 안으로 들어갈 수 있으며 폭포가 가동되는 시간에는 시원한 물보라를 온몸으로 느낄 수 있어 더욱 재밌습니다. 입장료는 무료이며 폭포 가동 시간은 평일은 1시간씩 4번, 주말은 1시간씩 5번이니 시간을 잘 확인하고 가야 합니다. 너무 시원해. 완전 신난다. 다음은 아라마루 전망대를 둘러보겠습니다. 위치는 이곳입니다. 아라마루 전망대는 경인아라뱃길을 시원하게 내려다 볼 수 있는 원형 전망대로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할 수 있으며 전망대 위를 걸으면 자연과 하나된 느낌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바닥의 일부가 투명 유리로 되어 있어 스릴감 또한 느낄 수 있는 매력적인 장소이고 입장료는 무료입니다. 풍경이 작살이다. 다음은 청라호수공원입니다. 위치는 이곳입니다. 청라호수공원은 총 면적 약 32만 평으로 광대한 규모이며 아름다운 호수의 풍경을 감상하며 산책할 수 있어 평화롭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또한 공원의 대표적인 건축물인 청나루 옆에는 드라마 더 글로리의 촬영지인 바둑판 형상의 조형물이 있어 바둑공원으로도 유명한 장소입니다. 규모가 큰 만큼 4.3km의 긴 순환 산책로가 있으며 물을 이용한 다양한 테마 공간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자연과 고층 빌딩들이 조화를 이룬 독특하고 아름다운 정취를 즐기며 휴식, 힐링하며 시간을 보내기 또한 좋습니다. 힐링 그 자체인 장소야. 이제 선택의 시간입니다. A. 아라폭포 아라마루 전망대. B. 청라호수공원. C. 둘 다 간다. D. 아무데도 안 간다. 어떤 선택을 하셨나요? 잘 기억해두세요.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개꿀맛 디저트를 찾으러 가요. 이제 여행지 부근에서 개꿀맛 디저트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달콩 디저트입니다. 위치는 이곳입니다. 달콩 디저트의 에그타르트 2,000원. 달달 촉촉한 속과 바삭바삭한 반죽이 짱 꿀맛입니다. 한 입 베어 물면 내가 포르투갈에 왔나 의심될 정도의 에그타르트 원조의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건 꼭 먹어봐야 해. 다음은 성수동 꿀꽈배기입니다. 위치는 이곳입니다. 성수동 꿀꽈배기의 꽈배기 3개 2,000원. 쫀득쫀득한 반죽이 너무 맛있고 바삭바삭 잘 튀겨져 최고입니다. 흑임자 도너츠 1개 1,500원. 고소함이 가득한 흑임자와 쫀득한 반죽이 어우러져 맛있습니다. 고구마 도너츠 1개 1,500원. 고구마 속이 달달하고 부드러우며 맛있습니다. 유자 도너츠 1개 1,500원. 유자 향이 가득하고 달콤한 속이 겉에 빵과 희한하게 잘 어울립니다. 유자를 좋아하신다면 추천드립니다. 꿀꽈배기 집이라서 꿀맛인 건가? 다음은 이마트24 경인아라마루점입니다. 위치는 이곳입니다. 이마트24의 설레임 2,200원. 더운 날에 시원달달하게 쪽쪽 먹으면 쪽쪽 땡겨요. 다음은 메가커피 거마미 지구점입니다. 위치는 이곳입니다. 메가커피의 아이스 아메리카노 2,000원. 목마른 사슴이 우물을 찾듯 우리가 아아를 찾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역시 아아는 배신하지 않아? 이제 선택의 시간입니다. 1. 달콩 디저트 에그타르트 2,000원. 2. 성수동 꿀 꽈배기 꽈배기 3개 2,000원. 3. 이마트 24의 설레임 2,200원. 4. 메가커피의 아이스 아메리카노 2,000원. 어떤 선택을 하셨나요? 잘 기억해두세요. 선택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이제 댓글 남기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영상에 나오는 내용을 보고 본인이 생각하는 구성으로 대화킹을 만들어 댓글을 남겨주세요. 예를 들어 혼자 간다의 A, 먹거리는 E, 여행지 선택은 B, 디저트나 음료는 3으로 가정했을 때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A 플러스 E 플러스 B 플러스 3은 따봉. 추가적인 정보나 더 좋은 선택이 있다면 추가로 댓글을 남겨주세요.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골목에는 유명한 호떡집도 있답니다. 그곳에는 땡땡땡 이런 가볼만한 곳도 있습니다. 많은 의견들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날 수 있도록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만원 대화킹이었습니다. 땡큐!